경상남도는 도내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모범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도내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시범 추진합니다. 가격 표시제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 등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시장을 우선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시군은 시장 특색과 경남도 심벌 마크가 담긴 표준 가격 표시판 제작비는 물론 해당 사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시군당 3,400만 원 내외 총 1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주 판매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시범 사업 시행 후 사업 대상 전통시장의 가격 안정, 매출 증가 등 효과성을 분석 전파하여 점진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가격 표시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이고 물가 안정이 곧 복지라면서 전통시장 가격 표시제 도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내외뉴스통신 박안평입니다.